안녕 유니드, 유니든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보모타월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 날씨가 완연한 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모타월을 빨리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제가 구매했던 제품들 배송이 너무 느리게 와가지고 이제서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보모 막차 탑승 그런 느낌으로 가지고 왔고 진짜 예쁜데 가성비 내리고 그리고 진짜 질 좋아서 오래 입을 수 있는 제품들 그런 보모들 총 14가지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봐주시고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볼게요.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쇼핑몰의 옷부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위아썸의 핑크 바지입니다. 사실 제가 예전부터 핑크 바지를 되게 사고 싶었는데 너무 쨍한 핑크 바지는 싫고 그렇다고 또 너무 연한 핑크 바지는 잘안 입을 것 같고 그래서 딱 적당한 색감의 핑크 바지를 찾고 있었는데 요렇게 색감이 정말 진하지도 않고 연하지도 않고 중간 색감에 너무너무 예쁜 로즈핑크? 그런 바지가 올라왔길래 바로 구매를 갈겼거든요. 근데 완전 만족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바지가 허리는 조금 작게 나왔어요. 근데 통은 또 넓게 나와가지고 허리는 좀 얇은데 하체 비만인 저한테 진짜 딱인 바지였고요. 그리고 요거 바지 자체 질이 엄청 탄탄해가지고 흐물흐물한 바지가 아니라 오래 입을 수 있는 탄탄한 면 바지라고 해야 되나? 이게 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신축성이 있는 편은 아닌데 통이 크다 보니까 입었을 때 불편한 느낌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색감 자체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벚꽃 보러 갈때 요거 입고 놀러 갔더니 완전 벚꽃이란 물알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핑크 바지를 찾으셨던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바지인데 156인 제가 입기에는 기장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저랑 키가 비슷하신 분들은 이렇게 접어입으면 될것 같고 한16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입으면 딱 예쁠 것 같은 기장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세트로 구매한 위아썸의 핑크 셔츠인데요. 제가 예전에 위아썸에서 셔츠를 한번 구매했다가 정말 재질이며 색감이며 모든 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깔별로 다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위아썸 셔츠는 약간 믿고 구매하는 편인데 요렇게 예쁜 색감의 셔츠가 나왔길래 또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이 셔츠 또한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이 핑크 색감이 뭐 쿨톤에 치우치는 핑크도 아니고 웜톤에 치우치는 핑크도 아니고 그냥 딱 정말 예쁜 연핑크. 그리고 제가 이 셔츠가 좋았던 이유가 있는데 보통 셔츠 하면은 약간 바스락바스락거리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런 재질은 아니고 옥스퍼드 셔츠 같은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딱 입었을 때 정장 느낌 하나도 없고요. 완전 캐주얼해 보여요. 그래서 옷을 편하게 입는 분들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말 완벽한 핑크 셔츠입니다. 그리고 제가 위아썸 셔츠를 또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제가 목이 짧아가지고 셔츠를 이렇게 입으면은 목이 짧아 보이고 얼굴이 되게 커 보여요. 근데 위아썸 셔츠 같은 경우는 여기 깃 있잖아요. 이 깃이 위로 올라오지가 않아서 목이 짧아 보이지도 않고 여기 어깨 부분이 아주 약간 방방하게 뜨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목이 정말 안 답답하고 목이 길어 보인다는 게 완전 큰 장점인 셔츠입니다. 저는 이거 색감이며 재질이며 핏이며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름까지 아우터로 주구장창 입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제품도 위아썸에서 구매한 스트라이프 셔츠인데요. 제가 사실 요렇게 하늘색으로 된 셔츠가 정말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거 구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장님이 이거 진짜 미쳤다고 꼭 구매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요 셔츠는 일단 색감이 너무 예쁘게 빠졌어요. 그리고 요렇게 스트라이프가 들어가가지고 요거 하나만 입어도 밋밋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가장 큰 장점은 이거 셔츠 재질이 좀 독특해요. 이게 옥스퍼드 면 같은 느낌도 아니고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셔츠 재질도 아니고 약간의 탄력감? 스판성이 느껴지는 그런 재질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만져보셔야 재질이 어떤지 아실 것 같은데 이런 재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 구김이 진짜 안 가요. 보통 이런 셔츠 같은 거는 바지 안에 넣어 입거나 아니면 맨투맨 안에 레이어드를 해서 입으면 여기가 막 엄청 꾸깃꾸깃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맨투맨 안에 레이어드 해서 입든 뭐 바지 안에 넣어 입든 뭐 단독으로 입든 아예 꾸깃꾸깃해지지가 않고 완전 찰랑찰랑 재질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정말 막 입기가 좋은 셔츠예요. 근데 이게 또 신기하게 구김이 가는 재질은 아닌데 셔츠가 엄청 얇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셔츠가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하면 엄청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셔츠, 한철만 입는 셔츠 아니고 진짜 5년은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셔츠, 정말 만능으로 입을 수 있는 셔츠여가지고 파란 셔츠, 예쁜 파란 셔츠 찾으셨던 분들은 요거 하나쯤 구매하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다음은 제가 자켓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위러버의 스티치가 포인트인 자켓입니다. 제가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았는데 저한테 찰떡인 색상이 베이지랑 그리고 버터 색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버터랑 베이지 색감의 옷을 진짜 많이 입고 있는데 요거
예쁘고 색감 너무 예쁩니다. 베이지랑 버터 그 사이에 있는 색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 색감이 과하지가 않아요. 너무 노멀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너무 버터도 아니어가지고 데일리로 귀엽게 입을 수가 있는 색감이고요. 요 자켓은 여기 목 부분이랑 단추 부분 쭉 따라서 그리고 여기 주머니 부분에 스티치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켓이었어도 예뻤을 텐데 여기 스티치 포인트가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고 데일리로 입을 수가 있는 자켓이에요. 저는 어깨가 좁은 편이어가지고 어깨가 각져있는 자켓을 선호를 하는데 그런 자켓은 캐주얼한 느낌보다는 좀 갇혀 입은 느낌? 그러니까 좀 많이 꾸며 입은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여기 스티치가 딱 들어가 있다 보니까 캐주얼하게 입을 때 입기가 너무 좋은 자켓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사이즈가 오버핏이 아니라 정핏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딱 입었을 때 그냥 예뻐. 그냥 한눈에 봐도 예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입고 나간 날 자켓 예쁘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길이가 너무 짧은 크롭이 아니라 적당한 크롭으로 내려와가지고 다리도 길어 보이면서 팔 부분이 길지도 않으니까 정말 나한테 딱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어서 대만족하는 자켓입니다. 그리고 이게 흐물흐물한 자켓이 아니라 정말 정말 탄탄한 자켓이고 어깨 부분에 패드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자켓이에요. 다음 제품은 이 자켓이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너무너무 예쁜 위러버의 블라우스인데요. 이 블라우스는 아까 보여드린 자켓이랑 레이어드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예쁘거든요. 제가 이 코디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코디만 한 3일 연속 입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꾸민 것 같은데 꾸민 것 같지 않은 캐주얼하게 입을 수가 있는 룩인데요. 이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목 부분, 카라 부분이 동그랗게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 레이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러블리한 느낌을 더해주는데 이렇게 모양을 딱 보시면은 허리 부분은 딱 들어가 있고 여기 핀턱 부분이 싹 퍼지면서 허리가 정말 잘록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블라우스예요. 여기 소매에 포인트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눈에 봤을 때 러블리한 블라우스인데 허리까지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완벽한 블라우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디자인은 굉장히 소녀소녀하고 러블리한 느낌인데 허리가 쏙 들어가 있어가지고 페미닌한 느낌까지 더해줘가지고 완전 여러가지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블라우스. 그래서 저처럼 러블리한 느낌 좋아하는 하는데 막 너무 심각하게 러블리 이렇게 티내고 싶지 않으신 분들, 러블리와 캐주얼 그 사이를 오가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들어 하실 블라우스입니다. 그 다음도 자켓인데 아까 제가 버터 색감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바로 버터 자켓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켓은 그냥 딱 보시다시피 정말 무난한 디자인, 여기 카라가 없는 노카라 자켓인데 크롭으로 빠져가지고 저처럼 키장녀이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자켓이거든요. 근데 색감이 너무 예쁘게 빠져가지고 버터 색감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실 거다. 이 제품은 정말 무난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치마에도 잘 어울리고 원피스에도 잘 어울려요. 근데 크롭으로 빠져있어서 일반 자켓보다는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 강한 그런 자켓입니다. 여기 어깨 부분 패드도 과하지 않게 들어가가지고 체구가 작으신 분들이랑 어깨가 좁으신 분들에게도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자켓이에요. 디자인 자체가 무난해가지고 아무데나 입어주기가 좋은 자켓이기 때문에 노카라 자켓 찾으셨다면 이 자켓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자켓이 탄탄하다기보다는 찰랑찰랑 거리는 그런 스타일 이거든요. 그래서 봄에서 초여름까지는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안에 뭐 나시나 아니면 반팔 딱 레이어드하고 낮에는 반팔만 입었다가 뭐 저녁에 추우면 이거 딱 걸쳐주고 딱 그렇게 입어주기가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다음은 아주 약간 아니 조금 많이 뒷북스 느낌이긴 한데 가죽 자켓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집에 가죽 자켓이 있는데 이 가죽 자켓을 구매한 이유는 뭐냐면 보통 가죽 자켓 하면은 너무 꾸며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제가 오늘 뭐 특별한 날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강해가지고 제가 가죽 자켓은 원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가죽 자켓이 정말 캐주얼한 가죽 자켓, 그냥 데일리로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죽 자켓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약간 대세인 게 크롭 가죽 자켓 아니고요 하프 기장인 가죽 자켓이 대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프 기장 가죽 자켓을 찾다가 이게 가장 예뻐 보여가지고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진짜 너무 잘 입고 있어요. 요즘 저녁이 좀 춥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이거를 정말 잘 입고 있는데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빳빳한 게 아니라 진짜 흐물흐물하고 가죽 자켓이 얇아요. 그래서 가죽 자켓 하면은 막 땀 엄청나고 더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는 가죽 자켓임에도 불구하고 얇아서 전혀 덥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크롭 기장이나 아니면 일반 기장의 레더 자켓보다 이런 하프 기장의 자켓이 조금 더 데일리로 입기가 좋아요. 그래서 가죽 자켓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특별한 날이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깔끔한 느낌, 완전 데일리한 느낌을 주는 가죽 재킷이어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 요게 딱 봤을 때 엄청 빤딱빤딱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빈티지스러운 빤딱빤딱이거든요. 그래서 가죽 자켓을 입고 싶은데 가죽 자켓 특유의 꾸며 입은 듯한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 요 가죽 자켓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은 바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민트색 가디건입니다. 제가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았을 때 저한테 밝은 색상이 잘 어울린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밝은 초록 색상을 찾다가 요런 진짜 밝은 민트 색상을 발견을 했거든요. 일단 요 가디건은 두께가 두껍지가 않아가지고 요즘 낮 날씨 있잖아요, 고를 때 하나만 입기 딱 좋고 저녁에는 요거 위에 자켓 딱 입어주면 좋을 것 같은 두께가. 그래서 두께감이 너무 두껍지 않다는 게 마음에 들었고, 민트색인데 정말 밝은 민트색이에요. 흰색에 민트를 한 3방울 4방울 정도 떨어뜨린 것 같은 민트색이랄까? 그래서 과한 민트가 아니고 밝은 색상이 잘 어울리는 저한테 찰떡인 민트 색상이어가지고 저처럼 좀 밝은 색상의 옷을 입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입기가 좋은 민트 가디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쪽 소매 부분이랑 그리고 허리 부분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짱짱하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별다른 포인트가 없는 가디건이지만 요거 하나만 입어도 심심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게 요렇게 탑으로 입어줘도 되지만 아우터로 입었을 때도 되게 예쁜 가디건이거든요. 그래서 색감도 예쁘고 핏도 예쁘고 두께도 너무 두껍지 않아가지고 봄에 입을 수 있는 가디건으로 완전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 제품은 이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맨투맨 제품인데요. 제가 요거 맨투맨을 보자마자 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구매를 했는데, 요거 컬러는 백 멜란지 컬러예요. 그런 백 멜란지 컬러가 검정 색상이랑도 잘 어울리고 뭐 청색상이랑도 잘 어울리고 여러가지 색상이랑 잘 어울려가지고 제가 백 멜란지 컬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 맨투맨이 백 멜란지 색상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여기 가운데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무늬가 그러니까 뭔가 유치하지 않아. 그리고 여기 백 멜란지 컬러랑 여기 초록색이랑 조화가 너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되게 산뜻하게 입기가 좋은 컬러감을 가지고 있어서 구매를 했는데, 요거는 뭐 안에 기모가 들어가 있는 제품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 맨투맨이어서 지금 딱 요즘 같은 계절에 입기가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요거 기장이 약간 크롭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약간 요렇게 요런 시보리로 마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밑에 단을 짱짱하게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맨투맨을 잘못 입으면은 상체가 엄청 부해 보이고 좀 이상해 보이는데 요거는 밑에 시보리 짱짱하게 잡아주고 여기 팔쪽 시보리가 짱짱하게 잡아줘가지고 딱 입으면은 몸이 되게 슬림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몸통 부분은 아방한 핏이 맞는데 입었을 때 전혀 부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핏이 정말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주구장창 입고 있는 맨투맨이에요. 그 다음은 바로 카고 치마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베이지 치마를 되게 사고 싶었어요. 베이지 치마가 아무데나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요즘 베이지 치마가 다 플리츠 스커트 형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플리츠 스커트는 너무 꾸민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무데나 코디하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플리츠 스커트는 구매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렇게 베이지 색상인데 카고 치마로 나온 제품이 있길래 이거는 너무 꾸미지 않고 완전 데일리로 입기 좋은 치마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컬러감이 완전 베이지는 아니고 베이지랑 카키 색감이 섞인 느낌? 그래서 처음에 너무 당황하긴 했는데 요 컬러대로 너무 예쁘고 오묘하고 아무데나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요 치마는 이제 플리츠로 된 건 아니고 요렇게 일자로 싹 다 펴져 있는데 아래로 퍼지는 A라인을 가지고 있고 양쪽에 주머니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머니 안에 뭐 교통카드를 넣거나 에어팟을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기장은 딱 봐도 약간 미니스커트잖아요. 키가 작은 제가 입어도 좀 많이 미니스커트로 나오기 때문에 키가 크신 분들에겐 진짜 짧을 것 같아요. 치마 특유의 샤랄라한 느낌, 너무 꾸민 듯한 느낌이 싫으신 분들이라면 요 치마를 추천드릴게요. 이제 다음은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 중 이제 유일한 바지 제품인데 바로 컴프렌치의 바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지를 정말 정말 꼼꼼하게 골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바지는 정말 키장녀분들에겐 무조건 인생 바지가 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영상에서 추천드린 바지를 사고 나서 너무너무 만족했다는 그런 후기가 많았는데 이 바지 사세요 여러분. 이 바지가 진짜 미쳤습니다. 이 바지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중청 색상과 연청 색상의 중간에 있는 그런 컬러를 가지고 있는 바지예요. 일단 바지 이거 재질 자체가 진짜 탄탄해요. 뭔가 탄탄하면서 스판이 아주 약간 느껴지는 그런 재질. 그래서 바지를 입었을 때 불편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고요. 허리가 좀 얇게 나와가지고 허리가 얇으신 분들이 입기도 좋습니다. 제가 이 바지를 정말 강추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핏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제가 허리는 얇은데 엉덩이랑 그리고 허벅지 종아리가 두꺼워가지고 바지 핏을 정말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얘를 딱 입잖아요. 그냥 다리가 일자다리가 됩니다. 얘만 입으면 다리가 너무 예뻐 보이고 마치 내가 살이 한 4kg 정도 빠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다리 핏을 너무 예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입고 나서 너무너무 만족을 했고 친구도 제가 이거 입은 거 보고 바지 핏 너무 예쁘다, 바지 어디서 샀냐고 물어볼 정도로 핏이 정말 정말 작살나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또 컴프렌치에서
구매한 스트라이프가 포인트인 자켓인데요. 제가 스트라이프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가로로 들어간 것도 좋아하지만 세로로 들어간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게 자켓이 정말 일반 자켓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 안감에 요렇게 세로로 스트라이프가 들어있길래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구매를 갈겨버렸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입어봤는데 핏이 진짜 미쳤어요. 너무 예뻐.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입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찰칵 찍고 스토리 올렸더니 사람들 반응 폭주. 대체 이 자켓 어디 거냐, 어디서 구매하신 거냐, 자켓 정보 좀 달라, 그런 DM이 폭주했던 자켓인데요. 요거는 오버핏으로 입을 수가 있는 네이비 색상의 자켓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깨가 좁은 편이어가지고 요렇게 어깨에 패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좋아하는데 요거는 어깨 패드가 되게 가볍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입었을 때 막 너무 어깨뽕이 심하다, 뭐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 전혀 안 들고 진짜 예쁜 핏으로 만들어주고요. 여기 안쪽에 스트라이프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입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팔쪽까지 센스있게 스트라이프 무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접어 입으면은 딱 스트라이프가 보인다. 이 안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막상 입잖아요. 그러면 느낌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요 자켓 구매하시면 여러분들 절대 후회 안 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것도 굉장히 탄탄한 재질의 자켓이에요. 그러니까 흐물흐물한 자켓이 아니어가지고 한 철만 입는 자켓 아니고요. 정말 오래 입을 수 있는 자켓. 이거 한번 구매하면 진짜 주구장창 입으실 거예요. 다음은 제가 기본템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제품은 그냥 기본 흰 긴팔 티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얇은 긴팔 하나 아니면 반팔 하나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이런 긴팔이나 반팔을 자켓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 기본템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요 구매한 긴팔 티 너무 예뻐요. 이게 그냥 딱 보면은 하얀 색깔 그냥 긴팔 티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이렇게 봉제선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쭉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긴팔 티만 단독으로 입어도 심심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큰 장점이더라고요. 이 봉제선이 뭐라고 엄청 옷이 캐주얼해 보이고 완전 나 좀 약간 힙해 보인다 그런 느낌을 주는 긴팔 티이고, 이거 재질 또한 많이 흐물흐물한 게 아니라 좀 탄탄한 재질이에요.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해가지고 기대를 한 제품은 아닌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잘 입고 있는 긴팔 티예요. 이거 하나에다가 청바지만 입어도 너무너무 예쁜 핏을 연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상체가 좀 없어 보이는 그런 핏이 아니라 너무 예쁜 핏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요거 막 더러워지거나 그러면은 한 장 더 구매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정말 리얼 완전 기본 반팔 티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제가 자라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요 반팔 티에 대한 인스타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제 놀랍게도 요 반팔 티는 이제 일반 여성 제품이 아니라 자라 키즈 제품이거든요. 근데 보통 키즈 제품 하면은 사이즈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사이즈 11, 12 그러니까 11살에서 12살이 입는 거고 이게 키는 152cm가 입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미국 아이들은 입는 사이즈가 조금 큰 건지 이 152cm 키즈가 입는 사이즈가 저한테 진짜 완전 오버핏으로 들어맞거든요. 이것보다 사이즈가 더 큰 13세, 14세가 입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진짜 사이즈가 거의 55, 66까지는 입을 수 있을 만한 사이즈예요. 키즈 제품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되게 크게 나왔는데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질이 진짜 좋아요. 자라 여성 코너에도 요거랑 똑같은 반팔 티가 있는데 이것보다 질 안 좋고요. 가격은 2만 얼마였나? 되게 비싼데 요거 가격 12,900원. 어이없죠? 자라 여성 제품의 반팔 티는 진짜 질도 별로 가격도 비싼데 키즈 제품은 질 너무 좋고 가격이 저렴해. 그래서 다음에 자라 또 가서 키즈 코너에 반팔 티 있으면은 또 사올 거예요. 이거 완전 자라 쇼핑 꿀팁. 네, 여러분 요렇게 제가 정말 주구장창 입고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있는 봄옷 14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봄옷들이 모두 너무 튀지는 않으면서 꾸안꾸에 딱 적당하고 그리고 디자인 예쁘고 핏 예쁘고 한번 구매를 하면 오래 입을 수 있고 주구장창 입을 수 있는 제품들만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영상 보시고 봄옷 막차 탑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화사하고 행복한 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